4월 30일. 이거 아시죠? 무동공국방. 광주 아시아 뭐 인문재단 이렇게 되는데, 아시아 인문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남대 교환교수 1년 갑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북대학교 정교 교수의 부의장을 했는데, 의장한 양반이 밥 먹자고 그러더니, 당신 광주 가거든 무등공무방에 좀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 하나를 소개를 해줘요. 이제 두 가지만 알고 광주를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경영대 지금 학자가 되는 양반. 근데 그 양반이 또 득달같이 연락해서 이제 밥을 한번 먹고, 무등공무방은 제 자리가 좀 정리돼서 4월 초부터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기서 10월, 11월인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하라고 그래가지고, 유라시아 횡단 인문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유라시아와 격동의 20세기인가? 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출간하려고 하는 책 제목이 유라시아 횡단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탈고를 다 해가지고 지금 출판사를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꼭지가 유라시아와 격동의 20세기. 그 강연을 제가 한게 아마 작년 1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로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무등국방에서 매주 거의 한 4월 초부터 해가지고 7월 말, 6월 말, 7월 초까지 하고 방학하고 9월서부터 다시 12월까지 해마다 그걸 되풀이하고 있는 공간인데 서구청에서 걸어가면 뭐 한 7, 8분 걸립니다. 아까 제가 그 서구청에 내걸린 그 세월호 추모 현수막 이 무등국방 가다가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요 4월 30일 날 강연 제목이 저겁니다. 석현 박은용, 검은 고독 푸른 영혼. 이 제목을 가지고 석주 박종석이라고 하는 화가가 2시간 이제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 한 공간입니다. 그 양반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왼쪽이 박은용 화백이 그린 귀로라고 하는 그림이고, 오른쪽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장님의 우화라고. 뭐, 브리헬, 브리겔, 브리헐, 뭐, 여러 가지로 뭐 발음하는 사람인데, 2006년에 그린 그 귀로. 그러니까 저 그림에는 보면, 우리나라 시골 마을 장터죠. 원근법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따뜻한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그림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여기 중간에 잘렸는데요. 여기. 여자 하나가 빨간 원피스를 입고 광주리에 지금 지고 있는 게 오리하고 닭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그림을 딱 보는데 아주 어릴 때 우리 시골 장날의 그 풍경 그게 그러면서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켜켜이 쌓인 망각의 그늘 속에서 완벽하게 잊혀졌던 어릴 때의 추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국민학교 3학년 때 10살 때, 저희 외갓집에 할머니가 하루는, 야! 니네 장에 가자.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뭘 싸가지고 가시는데 보니까 고구마 순을 적당하게 잘라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돈을 주고 그걸 사가니까 가자. 이발소. 저하고 동생 이발시켜가지고 돌아오신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장날 풍경이 떠오르는 겁니다. 10살 때그 기억이. 아, 저런 그림을 그리는 분이 있어? 석현 박은용 화백이 석주 박종석 선생 얘기에 따르면 적어도 2만 점 이상의 그림을 그리신 분이라고 그래요. 원래 이제 진도에서 나고 자라셨는데 옛 7살 때6.25 겪으면서 아마 부모님 포함해가지고 일가 친척들이 거의 몰살을 당하는 지경에. 그래서 그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 견디시고, 중간에 생을 스스로 그만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림 세계는 전혀 다른. 전 저런 그림들을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관련해가지고 칼럼을 제가 쓴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얼굴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5월 달에 그 박종석 화백하고 그 다른 한분 해가지고 전남대학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거기에 다달이 아주 소액을 후원하고 그분들은 제가 그 글을 한편 썼다라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기념사업회 고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고위직으로. 오른쪽 그림을 넣어놓은 거는 아까 제가 원근법 이야기를 하고 서양화하고 동양화, 한국화. 저는 배운 게 한국화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요. 동양화 뭐 말만 들었지 온전하게 공부한 적이 없는데 우리 서양화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서양화잖아요. 음악도 서양음악을 배우지 동양음악 배우지 않잖아요. 악기에 다룰 수 있는 거 거의 없는데다가 기타는 쳐도 그죠? 해금 연주할 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랑 똑같죠. 저도 기타는 칩니다. 이 장님의 우화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제목. 그죠? 그러니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모두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뭐 15장, 15절인가 얼마 나온다고 뭐 그러던데. 요 그림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은 요거예요. 이게 뭐죠? 교회죠, 교회. 여기는 뭐예요? 여기 낭떠러지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길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왜죠? 장님이잖아요. 장님이에요. 저 어릴 때, 이를테면 뭐, 아침에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간다. 직장 뭐, 취직 시험 보러 간다. 그럴 때, 여자가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수험생 침 뱉었어요. 안경 쓴 사람 지나가죠? 그럼 재수없다고 그랬다고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였어요. 얼마 안 돼요. 한 30, 40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부정 탄다고 그랬다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나라, 아니, 도대체 상상이 잘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피터 브리엘이 죽기 1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1517년 그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문 밖 교회에다가, 그 대학교에다가, 그 마르틴 루터가 반박 95개조 걸은 게 1517년입니다. 내 기억이 맞으면.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년 지났어요. 그런데 종교는 여전히 개혁되지 않았고, 억압받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처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순간, 신은 교회 안에서 기거하시면서 입 다물고 계신 거예요. 신의 침묵. 제가 그 서운하게 생각하는 걸전 표현하죠. 이 그림은 그나마 좀 그래도 좀 나아요. 1808년 5월 3일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고야가 그린 그림이죠. 그러니까 에스파냐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아버지하고 자식 간의 권력 암투가 벌어져요. 일이 잘안 되니까 프랑스한테, 당시 프랑스가 유럽 최고잖아요. 나폴레옹 시대니까. 1808년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1789년에 혁명이 나서 딱 15년이 지난 1804년에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황제 권력을 가지고 유럽을 쥐락펴락 할 때니까 당신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자기 동생 인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5월 1일 날 마드리드 시민들이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5월 2일 되니까 저놈들이 해방군이 아니고 점령군으로 왔네? 그래서 마드리드 시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해요. 5월 3일서부터 학살이 시작됩니다. 그 학살의 장면을 담은 그림이 그림 제목이 1888년 5월 3일이라는 그림이에요. 거기에도 보면 프랑스 군인들이 눈도 잘안 보이는 채로 착검한 상태로 쭉 일렬로 줄 서가지고 무고한 마드리드 시민들을 학살하는 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입니다. 내 순서, 내가 이번에 죽을 순서네? 하죠? 하얀 저고리 노란 바지인가요? 그걸 입고 흰창이 엄청나게 동공이 확장된 애가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거나. 캄캄한 어둠 속에 거대한 대성당의 십자가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은 어디에서도 인간을 구원하지 않아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두 그림을 가지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그림의 해석은 저의 해석이에요. 전혀 다른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저 왼쪽 그림을 보고서 제가 느꼈던 어떤 감동, 감흥, 그리고 일종의 어떤 문화적 충격, 그건 아주 상당했다고 저는. 근데 사람들마다 왜 아킬레스건이 있죠? 왜? 저는 그냥 사람을 그리려고 그러면 좀 사람이 잘안 그려지고 새를 그리려고 그러면 그게 새인지 무슨 왜 그게 안 되는지 요 분인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석현 박은용 화백의 귀로라고 하는 그림을 놓고 이제 이 양반의 생애를 이야기하셨던 이분도 역시 화가고 그다음에 전기 작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출판 기념에 석현 박은용 화백이 어떤 식의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게 두껍습니다. 그의 그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전 과정이 어떤 형태로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한게 저기 무등산 초입에 갤러리 생각상자라고 하는 데서 했어요. 그게 작년 11월 20일인데 그날 이 양반이 저런 자세로 물론 이제 저도 가서 얘기 충분히 듣고 뒤풀이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요거는 작년 4월 19일 19일이라고 돼 있네. 4월 19일 여기 아십니까, 혹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혹시 이 양반 아십니까? 누군지? 누구, 아세요? 아, 예. 이따가 저한테 오십시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네? 하나는 영화책이고 하나는 칼럼 모음집인데, 뭐 선택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어려워요. 아무거나 뭐 선택. 선택하시라고요? 아무거나 말고. 하나는 요 영화책이고요. 하나는 칼럼 모음집. 아, 그거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분그 이따가 영화책. 황지우 시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겨울산 외로운 소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동고송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동파라고 하는 시인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양반이 아마 사계절 관련해가지고 쓴뭐 오원 고시가 있는 모양인데 그맨 마지막 겨울 관련해 가지고서 동룡수 고송 거기서 이제 동고송을 빼온 거라고 그래요. 겨울산에 외로운 소나기 홀로 뭐 빼어나구나. 외로운 소나무 홀로 빼어나. 뭐 그러게 동고송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저는 그 광주 와 가지고 우연찮게 한겨레신문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동고송 창립대회 한다고 기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야? 산수동이라는 거예요. 산수동. 그래서 야, 뭐 산수 못하는 사람들만 사는 데가 있냐? 그래가지고 하여튼 찾아갔어요. 여기를 찾아갔는데 아주 작은 공간 2층에 사람들이 백곡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무슨 책잔치라고 써 있잖아요. 책 제목이 요겁니다. 향원익청. 그리고 향원익청의 뜻은 요겁니다. 향기는 멀면 멀수록 더욱 맑아진다. 그 뜻이에요. 향기향자에 더할 익자, 멀원자, 맑을청자 이렇게 됩니다. 저 지은이가 누구냐면 요 왼쪽 양반이에요. 여기. 한겨레신문에서 예전에 대기자를 했던 곽병찬, 저 양반이 쓴 책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 양반 한겨레신문 은퇴하고 서울신문 이런 데 이제 칼럼 쓰시고 그런 분인데 이 양반의 출판 기념회를 빙자해서 동고성이라고 하는 인문연구원을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구냐? 황지우 시인의 바로 밑에 동생. 황광우라고 소설 쓰는 양반인데, 그날 이 양반 얘기로는 80년 5월 광주 때 수배돼가지고 10년 동안 도발이 쳤다고 그러더라고. 10년 동안.
근데 자기한테 그동안에 돈을 준 사람이 딱두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의 형 황주였다고 그래가지고 박수 쳐주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날 그 행사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 학교 선생님인데요 여선생님인데 황주 시인 중에 너를 기다리는 동안인가 뭐 그런 시 있죠 뭐 너였다가 너 아니었다가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 보면 거기도 나오는 그 시가 있는데 시 낭송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근데 너무나 긴장하셔가지고 마지막에 한 두어 줄을 잊어버리셔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근데 박수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저기에 간 이유가 뭐냐면 광주에 살고 있는 문인들, 그러니까 시인, 소설가, 극작가, 평론가 이 사람들 일컬어 문인이라고 하죠. 그 가난뱅이 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물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교수, 교사 주로 이 동네에 인텔리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모여서 만든 게 인문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야, 뭐 광주는 뭐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가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살았던 동네가 말바구 시장 있는 데죠. 무등도서관이니까. 오늘 말바구 시장 장날인 거 아십니까? 말바구 시장 장날이 열흘 동안에 네번 서는데 그거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영화책을 며칠이죠? 오케이, 2479. 이따 이거 받으십시오. 전 거기 자주 나갔는데, 말바구 시장에 이렇게 나가보면 좋기도 한데요. 가끔 보면, 그, 노점하는 분들, 노점은 전국에 다 있습니다. 대구에도 진짜 많아요. 대책 없이 있는데, 아, 뭐, 그래. 그래도 뭐, 그 양원들 뭐, 깎아달라면 깎아주고, 더 달라면 더 주고 그러시니까. 근데 하루 그 밤에, 무등도서관 갔다, 무등도서관이래요. 그 무등공부방 갔다 오는 길인데, 아이 한 이쯤이에요. 되게 더운데 어떤 아주머니가 맨발로 땅에 털퍽 앉아가지고 욕을 하면서 울고 막 그래요. 이웃하고 있는 아주머니랑 싸움이 붙어가지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서러운 거예요?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기도 힘든데, 참 부자들은 다정하잖아요, 지들끼리. 싸울 일이 없으니까. 무엇이 중년의 저 여인으로 하여금 저토록 오장육부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저런 그 육두문자하며 신세한탄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걸까? 가난일까? 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여튼, 꽤나 그 형편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분들이 아니었는데, 저 양반들이 이제 행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9시쯤 됐어요. 그 전쟁 배도 되게 고프지만 하여튼 뭐 준비가 돼 있다는데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근데 다 알더라고,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그냥 제 이름 쓰고 뭐 전화번호 하나 적어놨는데 며칠 있으니까 모르는 데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기 자기네들이 어디 관광버스 전세내가지고 어디 답사 이렇게 갈 생각인데, 보니까 이제 강의하고 겹쳐가지고 못 가겠다고. 그러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근데, 아까 그 부학장님 얘기하시기를, 작년에 그, 여기 선생님들 쉬운 다섯 분 대상으로 해서 그, 러시아 희곡, 안톤 체호프와 그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제가 작년 12월 2일 날 강연, 12월 1일 날 강연을 했는데, 강연 끝나고 나서요.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한 일곱 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 동구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동구성에 관련해가지고서 제가 어디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인데요. 경북매일신문이라고 포항에서 발간되는 신문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칼럼을 보냅니다. 오늘 칼럼의 제목은 우화등선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지난주에 낸건 이제 김여정이가 하도 큰소리를 쳐가지고 6.25 70주년과 남북관계 뭐 이런 칼럼을 써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보내는데 2015년 1월서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한 5년 반, 그죠? 여기 들어있는 거는 2015년하고 16년, 2년 동안 쓴것 중에 조금 그래도 읽을 만한 거 제가 모아놓은 칼럼 모음집인데요. 그걸 이 양반들이 어떻게 알고서 자기네들이 연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사진 같이 찍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만약 제가 저녁에 뒤풀이 자리에 약속이 안돼 있었으면은 술 먹으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뭐, 야, 근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기억을 하지? 기억을 하지? 서향제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동고성의 사무총장을 맡으신 양반이 서향제 한번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대신 강연을 하나 해라. 아무 주제라도 괜찮다. 그래 갔더니 동고성 구성원의 절반 정도가 이 서향제. 이 조그만 집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근데 책의 향기가 우러나오는 집이라는 데죠. 비가 굉장히 많이 온 날이었는데 그쪽에 가니까 1990년도서부터 만 30년 세월 동안에 광주에 있는 아까 얘기 드렸던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수. 책 읽고 공부하는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동고성의 같은 구성원들이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좀 거룩한 얘기 좀 한다니까 우리들한테도 한수 가르쳐 줘라. 그래서 얘기 좀 잠깐 하고, 저녁 뭐술 먹고 하여튼 꽤 늦게 집에 들어간 그 기억이 납니다.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대구에서는 찾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무지하게 부러운 거예요. 물론 저기 무등 공부방이나 아니면 저기, 이 동고성, 무등공부방 같은 공간은 저희들도 있긴 있어요. 뭐 지식과 세상이라고 하는 곳. 아까 은퇴한 그 우리 경북대 사대 교수님이 이사장을 하면서 주로 학교 선생님들 재교육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게 하나 있고, 우리 경북대 그 비전임 교수들, 주로 역사, 철학, 문학, 그러니까 인문학 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인문학 협동조합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저는 그 양쪽 다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이쪽에서 진행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부러웠던 거는 동고성이었습니다. 대구에도 글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많죠. 그래서 야 우리도 저런 걸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얼굴들을 보기가 힘들어져가지고, 이거 지금 각자들, 한 친구는 끝까지,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하자, 우리. 요새는 전부 그게 대세니까요. 근데 국문과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래도 남는 거는 책이다. 책으로 내자. 그래서 의견이 조금은 갈려는 있는데, 얘가 좀 지나가고 나면, 동고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형태의 어떤 작은, 그러니까 하여튼, 최소 하여튼, 500만 원씩 손해보고 한번 뭐 해보자. 뭐 그런 식의 얘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찌됐거나 하여튼 대단히 부럽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제가 이제 지나가다 찍은 건데 이거 전담대학에서 찍은 거죠. 용봉관 B의 01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시민인권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곳이 법학연구소라고 되어 있죠. 저 위에 보면.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여기도 그렇고, 경북대학에도 그렇고, 이른바 로우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법조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저희 대학 법조론에서는 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저명 인사들 모셔다 놓고 강연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시민 대상으로 해서 인권 강좌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영화 상영 일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영화 생각이 나서 그런데 작년 7월로 기억하는데요. 저녁 먹고 그 산보한다고 해서 민주마루 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나가는데 거기에 그 의자를 쭉 깔아놓고 이 밖에다가 야외에다가 영화 화면, 그러니까 스크린을 해가지고서 뭐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여요. 그래서 전제 그런 거 보면 그냥 못 지나가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 저희들이 그 시민 대상으로 해서 금요일 날마다 영화 상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에 7시 반, 9시 반, 뭐 그쯤 해가지고. 보니까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잔디에서 뭐 뛰고 놀고, 뭐 가볍게 음료수 마시고 이야기하고, 어디서 도대체 주관하는 거예요? 전남대학교 학생과. 그전 바로 머릿속에 경북대학교 학생과 직원들이 불금에 한 6시 반서부터 해가지고 나와서 준비해가지고
7시 반, 9시 반. 야, 가능할까? 물어봤습니다, 가서. 돌았어요. 안 되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문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공부 안 하고 책을 읽지 않으면서 아이들 책 읽기 바라는 거는 이건 연못고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는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 참, 참 별걸 다 한다. 이 동네는 참 별걸 다 한다.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전남도청, 인권광자 1정, 경북도청, 혹은 대구시청. 제가 대구시청에도 강연 몇번 나간 적도 있어요. 일단 기록 관련해가지고. 그땐 주로 우리 삼국사기하고 일본서기하고 중국의 그 사마천의 사기하고 이세 가지 사서가 어떤 점에 다름이 있고 어떤 것을 우리들이 좀 배워야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뭐 강연하고 그러고 다니긴 했는데 여튼 그 광주에 보면 대구하고 결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인문학 혹은 대중강연, 시민을 위한 이런 강좌의 홍수죠. 대구도 뭐몇년 전서부터 활성화가 되고는 있는데 광주만큼은 아직 아닙니다. 이게 제가 살았던 무등도서관 인문학 강좌. 전지 오른쪽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정담. 세상을 향한 질문, 인문학. 그래가지고. 역사가 이야기다. 소설과 영화 속에 깃든 아름다운 동행. 우리 문화의 상징과 속뜻 읽기. 대구에서도 요새는 많은 강좌들이 도서관 중심으로. 그래서 요새는 문화센터 쪽에서, 그 다음에 뭐, 백화점 이런 데서 워낙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인문학협동조합의 강사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요새. 싸게 어떻게 들어보려고. 그, 시간 강사들도 돈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일테면 덤핑 들어오고, 뭐,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가끔 해요. 세상은 살기 어렵다는데, 이렇게 시간 쉽게 씌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뭐, 어디서 들어보신 구절이죠? 육첩방은 남의 땅을, 창밖에는 봄비가 속살거리는데, 뭐, 시가 역주에는. 이제는 우리 전남대 인문대학 얘기를 잠깐. 학장 졸리신데 왜안 가고 그러고 계셔? 얼른 집에 가서 저기 사모님 도와드리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거. 인문대 그 학장실, 교수실 딱 들어가면 왼쪽에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인문학이 시대를 선도한다. 인문학이 국가 경쟁력이다. 인문학이 답이다. 이게 하도 대단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있으면서, 우와, 바로 찍어서 경북대 인문대 학장한테 이걸 보냈죠. 이것도,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는가. 그리고 작년 8월 말에 경북대학의 인문학국진흥관이라고 5층짜리 아주 건물 좋은 걸 하나, 그, 저희들이 새로 지었는데, 그, 지으 건물이 어떤 식으로 건립하게 됐는지, 그 소회를 제가 얘기를 하다가 요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이제 뒤풀이 자리에 그 경북대 총장이 오셨는데, 저걸 또 기억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배사를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말이죠, 인문학이 그럼 여러분들이 답이다! 이거 하시라고. 이게 전남대학에서 경북대학으로 갔다가 인문대학으로 왔다가 경북대학의 총장이 저걸 수학과 교수입니다. 그죠? 그걸 그대로 한번 반복한 일이 있는데 이게 전남대 인문대학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문학이 시대를 선도한다. 인문학이 국가 경쟁력이다. 인문학이 답이다. 전 실제로 맞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길을 걸어갈 때, 특히 비온 다음에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죠, 이렇게. 이 사람은 100% 빠집니다, 물에. 등잔빛이 어둡거든요? 자기 눈앞에서 1m에서 2m 사이쯤 보고 가면 웬만히 안 빠져요. 근데 사람들은 바로 발끝만 보고 걸어갑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대중이 발끝을 보고 살아요. 지식인들하고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인문학자들은 멀리 보고 가죠. 멀리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를
선도하는 건 인문학자인 거고, 그러니까 답은 인문학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할아버지를 이야기해도 인문학하고 결합하지 않으면 그 답 안 나옵니다. 기술자나 기능공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영혼이 없는 기술자, 터미네이터죠.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이게 또 뭐 경북대학 인문대학이 없어가지고 인문대학 교수 최근 저역서 해가지고 이 두 권의 책이 학장님 손을 거쳐가지고 꽂혀 있습니다. 지금 교환 교수로 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는 돈은 경북대학에서 받았지만 소속은 전남대로 돼 있어가지고 저 학장님 읽으시죠 드렸더니 읽기는 모르고 여기 꽂혀. 그래서 제가 경북대 가서 자랑했다니까요. 아, 우리 좀 저런 걸 좀 만들지. 돈도 많이 안 들겠구만. 저런 걸 만들어 놓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학생들 그냥 지나다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도 언젠가는 대학 강단에 서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유심히 본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선생님은 어떤 책을 내셨을까? 최근에 확인해 봐요. 특히나 대학원생들. 얘들은 저런 데 올라가 있는 걸 대단한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또 전남대 교수님들은 아 나도 좀 준비 좀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어떤 지적 옹호라고 지적 고추의 분위기가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풍겨져 나오는 곳이 전남대학 인문대학입니다. 이게 작년에 그 유재한 학장님 진행하셨던 프로그램이죠. 제목이 같잖아요. 도시와 인문학. 큰 제목은 작년 4월 11일부터 5월 30일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은 저게 지나고 나서 가을에 저기 보면 9월 26일서부터 작년 아 지난 1월 14일까지 이게 쭉 진행이 되는 15번에 걸쳐가지고 저게 지금 해마다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 덕분에 저도 지난 2월 7일날 떠나고 올해가 지금이 7월 2일이니까요. 그죠? 2월 7일, 7월 1일, 뭐 뒤집으면 그게 되네. 다섯 달 만에 다시 광주에 오는 즐거움인데, 이렇게 어떤 고정적인 프로그램이, 인문대학에서 계속 있는데, 그것을 광주광역시하고, BK, 아까 HK. 네. 네 군데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 저희 그 인문대학에도 굉장히 많은 그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전남대학하고는 좀 다른 근데 이런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조금 요 사진은 작년 5월 17일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때 그 저는 승용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고 아예 버스 타고 버스로 근데 너무 일찍 내려가지고 저날 제가 아마 2만 4천 번가 걸은 날이에요. 한참 전에 내렸는데 아 그냥 가지 뭐 해가지고 그래서 망월동에 가가지고 이 무명 그 용사들입니다. 항쟁을 벌이는 이런 분들 사진. 그러니까 망월동 국립묘지 되기 전에 95년인가 저희들이 그 학술 대회 한다고요. 전국 그 러시아 문학회 조선대학에 논문과가 있습니다. 전남대학에는 유감스럽게 없고. 거기 학술대회 마치고 이튿날 저희들이 김남주 시인 산소 찾아와서 이제 참배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갔는데 영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전혀 안 나서 그래서 이제 김양현 학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학장님 저기 남주 묘소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두 분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왼쪽이 윤상원 열사하고 박기순 두 분 그 영혼 결혼식 하셨던 그게 니물리안 행진곡이죠. 백기현 선생이 그 시를 써가지고 해마다 우리 5월달에 부르는 노래가 그거잖아요. 이 두 분의 묘소하고 남주. 그리고 그날 하여튼 제가 이제 저녁에 전남도청 나가고 저 가운데 사진 살인마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 이렇게 피로 물든 그날 잊지 못한다.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 기록
기억, 그게 사실 인물이고, 그게 역사고요. 만일 기억이나 기록이 없다면, 인물이 없다면, 인간의 삶이나 아니면 뭐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매미나 풍뎅이의 삶이나 전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남도청에 제가 아주 늦게까지 술집 순례를 좀 하고 돌아간 기억이 나는데, 낮에는 좀 흐리고 어두웠는데 저녁 되니까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작년 5월 17일 날. 그리고 5월 18일 날그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또 그런 기억도 나고. 이 사진을 찍은 날짜는 5월 12일입니다. 박승희. 1991년 4월 26일 날 명지대학에 다니고 있던 강경대라고 하는 친구가 진해 그 총학생회장이 경찰한테 잡혀가요. 4월 20일 날. 걔들이 일주일째 데모를 하다가 경대가 그 백골단이라고 전투경찰 애들 가운데 그 사복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악랄한 놈들이죠. 머리에 헬멧 하나 쓰고서는 이놈들이 쇠파이프나 야구방망이, 알루미늄 이거 들고 다니는 놈들인데 그놈들한테 잡혀가지고 현장에서 죽습니다, 사실. 병원에 옮겨놨는데 옮기기 전에 이미 죽습니다. 그게 4월 26일 날 경대가 죽고 4월 29일 날 박승희, 여기 2학년이었죠, 그때. 이 친구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 국문과 친구일 텐데 저는 저 친구를 어떻게 알았냐면 전 저때 베를린에 있을 때입니다. 그게 29일인지 30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독일에서는 그 전국적인 뉴스를 우리처럼 KBS 1 그러면은 거기는 ARD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ARD라고 그래요. 저녁 8시부터 8시 15분까지 딱 합니다. 우리처럼 1시간씩 무슨 스포츠니 뭐 연예가 준게 없고 그냥 전 세계에서 핵심적인 것만 하는데 그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전화 안 합니다, 그때는. 누가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뉴스 본다고. 근데 색깔 있는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자애인데 보니까 불길이 휩싸여가지고 뭐라고 소리쳐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어서 아나운서가 얘기를 해줍니다. 한국에 여자 대학생이 있는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분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다가요. 몸이 그냥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그때 담배를 필더라. 나와가지고 담배 몇대 피우고, 그 다음날 학교로 가서, 이거 어떻게 하긴 해야 될 텐데? 근데 마침 제 앞에, 그때 베를린 자유대학에 한국인 유학생이 총 150명도 안 됐을 때입니다. 독일 통일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1990년 10월 3일 개천절에 통일이 돼요. 1989년 11월 7일 혹은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저 그때 다 베를린에 있었을 때입니다. 150명도 안 되는 유학생들인데 5명의 집단 지도체제로 한국 학생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친구 중에 제일 어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철학 공부해가지고 울산대 철학과에 있는 친구인데 이상엽 씨 어제 테레비전 봤지? 예. 데모 안 하냐? 선배님이 저 성명서 써주시면 제가 그 다른 분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맞지? 제가 그때 그 야경꾼 알바를 하고 있을 때라 그날 저녁에 그때 컴퓨터는 이제 286 쓰고 있을 때입니다. 저녁에 초안을 잡아놓고 집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 받아 저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밤에 학생 지도부들 포함해가지고 만나서 난상토론하고 그 이튿날 그 성명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위를 시작합니다. 그게 5월 초쯤 일이에요. 독일에서는 데모를 하게 되면 프랑크푸르트까지는 데모합니다. 그 다음 그 밑으로는 안 해요. 그 밑에 도시들 여러분들 얘기 드리면 슈투트가르트나 프라이부르기나 콘스탄츠나 아니면 가장 유명한 도시는 뮌헨입니다. 부자들 사는 동네 거기서는 애들 데모 안 합니다. 절대로. 가난뱅이들이 데모를 하죠. 그래서 그 데모대들이 프랑크푸르트까지 한국 유학생들이 그리고 저희 집이 그때 한달 동안
예. 베를린 자유대학하고도 가까웠고 베를린 중심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령부쯤 돼가지고 유학생들이 세 팀으로 나뉘어가지고 그 경대하고 이 승희 이런 친구들이 어떤 죽음, 한국의 민주화하고 분신, 독일 사람들이 정말 이해 못했던 게 그거였어요. 왜 저토록 극렬한 저항의 수법을 쓰는가? 저게 뭐 유교의 가르침이냐? 그래가지고 유교하고 무슨 상관인데? 혹시 소승불교 뭐 있다고 얘기를? 그거 아니다. 그래서 독일 언론을 상대하는 팀 하나, 한국 언론 상대하는 팀 하나, 그다음에 독일의 다른 대학 학생들하고 연대하는 팀, 그세 팀이 그때 움직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정원식이라는 사람, 외대 방문했다가 학생들이 밀가루 던지고 거기서 시위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2열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 보성에서 고3짜리도 하나 죽습니다. 그래서 원래 13명이 맞아요. 13명이 죽어나가는데, 작년에 저기, 그, 봉진가 여기?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이 승희 이렇게 추모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런 일들이 있었을 때, 김지하가 조선일보로 글을 하나 가지고 오죠. 죽음의 구판, 당장 때려치워라. 이런 거죠. 이런 죽음을 가지고 어설프게 누구를 선전선동하려고 하느냐. 그런,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아, 지하의 변절, 뭐 좋게 기한 뭐 전환, 그게 지하는 이제 생명사상으로 굉장히 멀리 갔거든요. 생명사상으로 아주 멀리 갔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절망을 줬던 건 분명합니다. 20대 초반 아니면은 10대 후반, 이 어린 친구들이 마치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분신하는 투로 글을 몰고 갔던 정말 좀 극악한 글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벌써 30년 됐죠? 30년 됐습니다. 1991년이니까. 30년 사이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잘생긴 사람이 하나 딱. 이 나무 어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운동장입니다. 이 똑같은 자리에서 사진이 두 장이 있는데, 하나는 여자 사진이고 하나는 이제 제 사진인데, 여자 사진을 넣으면 오해하실 것 같아요. 제 사진을 넣어서. 모자이크죠? 나무 중에 제일 오래 사는 나무는 몇 살까지 살까요? 질문입니다. 대서양의 그, 지금 보면 아마 어디 나라일까요? 에스파냐 그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테네리프 섬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용혈수라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드래곤스 블러드 트리. 오랜만에 영어를 쓰려니까. 용혈수, 문자 그대로. 용의 피 나무란 뜻입니다. 걔는 수령이 한 8,000년 됩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 살고 있는 그 바오밤 나무 있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애. 걔는 한 6,500살쯤 돼요. 나무는 굉장히 오래 삽니다. 히말라야 시다는 근데 그렇게 오래 사는 나무도 아니고 뿌리가 깊은 나무도 아니에요. 2003년에 매미 태풍이 왔을 때 경북대학에서 800그루 나무가 넘어갔는데 그 가운데 780그루가 히말라야시다 넘어갔어요. 나무 높이는 30m인데 뿌리를 보니까 2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뭐 그거 있죠 왜? 분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안이 밀세 고태엽고 여름하나니 뭐 쇠미 깊은 물은 가마리 아니고 질세 내히 이로 발아래 가나니 그 말이 딱 맞아요. 제가 이 사진을 굳이 넣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이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것도 아주 운이 좋거나, 아니면 무슨, 하여튼 끈질기게 살아남으면 100년인데, 우리들의 기억은 대물려 내려가요. 나무들은 근데 기억은 못하죠. 나무들은 복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는 기억을 못합니다. 올해는 살긴 하는데, 우리들한테 인생 무상을 알려줄 수는 있는데, 대신 우리는 세대를 거쳐서, 혹은 격세, 유전을 거쳐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기억과 역사와 추억을 물리고 다시 물리고 또 물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지금 2020년 7월 2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이 진행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혈관 속에 남아있는 오늘의 기억은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시 언어로나 혹은 기억으로나 서로 이어져서 우리들의 삶을 광주뿐만 아니고요. 한국의 삶을 혹은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삶을 풍성하게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가 같이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